자, 수급권의 보호입니다. 178페이지. 퇴직연금 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다만 주택 구입,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급여를 담보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퇴직연금 제도는 담보 양도할 수 없지만 기타 예외사항이 있죠. 자, 보겠습니다. 50%까지 할수 있죠. 적립금의 50%까지. 뭐,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 무주택인 자예요. 누가? 무주택인 자가 뭐를?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 그다음에 전세금, 보증금을, 그렇죠? 보증금을 사용할 경우에도 일에 한해서 뭐할수 있다? 담보 제공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담보 제공하는 사유 중에 하나가 6개월 이상의 요양을 원하는 경우, 6개월 이상의 본인 배우자인 경우에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담보 제공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5년 이내에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5년 이내에 개인 회생 절차에 5년 이내에 한 경우에도 50% 안에까지 뭐 한다? 담보 제공에 할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담보 제공 사유 중에 하나 또 대학금. 대학 등록금, 혼례비, 장례비에 대해서도 누구, 본인이나 배우자나 부양 가족에 대해서도 50%까지 담보 제공을 할수 있습니다. 대학 등록금, 혼례비, 장례비에 대해서도 우리가 담보 제공 사유가 됩니다. 자, 일곱 번째, 사업주가 휴업 실시로 근로자 임금이 감소되거나 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에 고용노동부가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된 경우에도 담보 제공 사유가 됩니다. 사업주의 휴업 실시로 인해서 감소되거나 재난으로 피해 입었을 때 어떤 조건에 따라서 가능합니다. 자,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려는 자는,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려는 자는 계속 근로한 1년, 그죠? 1년에 대해서, 1년간에 대해서 30분에 뭐예요? 평균 임금을 대해서 어떻게 해요? 제도를 설정하죠. 그죠? 평균 임금을 사용해서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정해야 됩니다. 당연한 거죠. 사용자는 1년 이상 된 사람에 대해서 평균 임금에 대해서 퇴직금 제도를 설정해야 됩니다. 통상 임금이라는 표현을 쓰면 틀린 질문이 되겠다. 그죠? 통상 임금이 아닌 평균 임금을 30일 기준으로 합니다. 사용자는 주택 등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근로자가 요구했을 때는 그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산이죠. 퇴직금 정산은 아까는 담보 책임에 대한 이야기지만 그죠? 지금 정산하는 경우에도 할수 있다. 어떤 기준이 있겠죠. 다만 누가 요구해야 돼요? 누가? 근로자가 요구해야 되는데 사용자가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죠. 근로자가 요구해야 되는데 사용자가 요구한다라고 하면 틀린 질문이겠습니다. 중간 정산은 누가 한다? 근로자가 요구했을 때 가능하다. 그죠? 가능하다. 그 다음에 임의 규정이다. 지급할 수 있다. 임의 규정이에요. 강행 규정 아니고요. 근로자가 요구해야 되고 임의 규정입니다. 그리고 중간 정산을 하는 사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사용자는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는 근로자에 대해서 5년간 뭐죠? 퇴직금 증빙 서류를 보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14일 이내에 누가 퇴직금을 받는 자가 발생했을 때는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되고 당사자는 협의일 때는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3년간 시효, 그죠? 소멸 시효가 생기죠? 3년간 시행 행사를 하지 않으면 시효가 발생이 된다. 자, 그러면 중간 정산 사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중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중간 정산 담보 책임도 되지만 중간 정산도 가능하죠. 주택을 누가 무주택인 자예요. 무주택인 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그다음에 무주택인 자가 전세금, 보증금을 하는 경우, 이래에 한해서 한정하죠. 한정합니다. 세 번째, 6개월 이내에 뭐예요? 6개월 이내에 이상의 요양을 필요할 때 본인 연간 임금액의 1000분의 125를 추가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그죠? 이거를 추가했을 때 1000분의 125를 의료비로 집행했을 때는 정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6개월 이상의 요양을 원했을 경우입니다. 자, 네 번째, 5년간 파산 선고, 5년간 개인의 희생 절차를 받았을 때도 중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년에 대해서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 협약 및 취업 규칙을 통하여 일정 나이, 근속 시점, 금액을 줄이는 경우에 있을 때 정산할 수 있죠. 금액이 줄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정산을 해줄 수 있습니다. 평균액이 줄으면 안 되죠. 전체 금액이 줄으니까. 그래서 촉탁직으로 갔을 때그 전에 정산을 하죠. 정년 연장했을 때. 자, 사용자 근로자 합의에 따라서 소정 근로시간을 1시간 또는 주 50시간 이상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소정의 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도 중간 정산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소정의 근로시간입니다. 소정의 근로시간에 대해서 연장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연장 근로시간이라는 표현을 쓰면 틀린 질문이 되겠고요. 소정 근로시간에 한해서 중간 정산이 가능합니다. 또 아까 얘기한 거죠.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에 미리 정산을 하겠죠. 당연하죠. 그리고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경우에도 중간 정산을 할수 있습니다. 자, 최우선 면제는 퇴직금에 대한 최우선 면제, 퇴직급여죠. 퇴직급여에 대한 최우선 면제는 사용자의 총 재산에 대해서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 우선 면제됩니다. 질권이나 저당권을 제외한 채권에 대해서 우선 면제를 되지만 기본적으로 3년 위에도 불구하고 최종 3년의 기간에 대한 퇴직급여는 질권이나 저당권에 우선해서 무조건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겠죠. 네. 퇴직급여는 질권,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된 채권, 조세, 공과금, 다른 채권에 우선 변제되는 뭐 3년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3년분에 대해서는 퇴직급여 보장을 우선 변제받습니다. 자, 지문상으로 3년을 5년이라 쓰게 되면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문이 이제 최종 5년에 대한 퇴직급여라고 표현되면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3년이에요, 3년. 3년. 최우선 면제입니다, 3년. 3년에 대한 급여는 무조건 최우선 면제입니다. 자, 학정급여 퇴직금. 학정급여는 누가 나와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로자가 나와야죠, 근로자. 학정급여는 근로자가 내는 겁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를 해야 되죠. 학정급여 제도의 설정은 학정급여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하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대표의 동의서를 받아서 규약을 정해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를 합니다. 뭐를? 규약을 정해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를 해야 되죠. 자, 급여 수준을 보겠습니다. 급여 수준은 평균 임금에 대해서죠. 평균 임금. 자, 확정 기여를 보겠습니다. 확정 기여. 확정 기여는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 동의를 받아서 규약을 작성한 다음에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를 해야 되죠. 신고를 해야 됩니다. 부담 수준 한번 보겠습니다. 부담 수준. 확정기여 퇴직금은 제도를 설정하는 사용자는 연간 임금의 12분의 1 이상의 해당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금을 납입하는 거죠. 몇 분의 1? 연간 임금의 12분의 1이죠. 그럼 뭐 10%죠. 총액의 10%. 어찌됐든 우리 문구상으로는 12분의 1 이상의 해당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 퇴직금 제도에 납입해야 돼요. 누가 사용자가 내야 되죠. 자, 추가 부담이 있습니다. 추가 부담. 가입자는 기여형 퇴직연금의 가입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 외에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는 추가 부담금이 없어요. 추가 부담금이 없고요. 어디에 있다? 확정기여형에는 추가 부담금이 있습니다. 확정급여형에는 추가 부담금이 없습니다. 내용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내용을 보면 확정기여형 퇴직금에는
주택 구입 대통령 재원 사유였을 때는 중도로 인출도 가능해요. 인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부사항 다음에 볼게요. 자, 확정급여 퇴직 제도는 담보, 중도 인출, 추가 부담, 운영 방법 설정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확정 기여는 담보도 가능하고요. 중도 인출도 가능하고 추가로 납입도 가능해요. 운영 방법에 대해서 선정 변경도 동의 요건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확정 급여는 이거 자체가 안 되죠. 그래서 요 사실에 대해서 질문이 나오면 여러분들 구분하셔서 확정 기여인지 구분형인지 급여형인지 확인하셔서 질문에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대통령에 대한 사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중도 인출 어디서? 확정 기여에서 중도 인출 가능한 경우 인출 사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전세금 그다음 주택 구입할 때 중도 인출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죠. 어디서? 확정 기여형에서는 무주택인 사람이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는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전세자금 보증금도 맞춘 거지. 이래 한해서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유형할 때도 마찬가지로 임금의 의료비의 1000분의 125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 담보. 파산 선고 5년, 개인회생 5년도 했을 때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어디서? 확정 기여에서는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확정 급여에서는 안 되고요. 자, 또한 가지. 사업주가 재난이 있을 때 고시했을 때도 가능합니다. 적립금에 대해서 중도 인출이 가능하죠. 자, 일곱 번째. 퇴직연금 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유에 해당될 때도 적립금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어디서? 확정 기여형에서는 가능하죠. 자,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연금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에 대해서는 퇴직연금 가입자가 운영할 수 있습니다. 법에 있는 부분이니까요.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할 수 있죠. 퇴직급여 제도의 일시무금을 수령한 사람은 설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 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의 가입자로서 자기 부담으로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를 추가로 설정하는 사람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영업자 등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확보하기에 필요한 사람도 대통령이 정한 사람도 가능하죠. 자,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하는 사람은 자기 부담으로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를 납부합니다. 연간 얼마? 18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죠. 퇴직연금 제도는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는 1800만 원 이상은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의 급여 종류, 수급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세는 55세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되고요. 그 가입은 연금 지급을 5년 이상으로 합니다. 기본적으로 5년, 55세 이상이면서 5년 이상을 연금으로 가입하게 됩니다. 일시금 할 때는 55세 이상으로서 일시금도 가입하는 조건을 할 수가 있죠.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에 대한 수급 요건입니다. 가입자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와 적립금 중도 인출 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퇴직형 연금 제도 종류 제도를 중도에 인출할 수 있습니다.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서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 대해서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자, 누구예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예요. 자,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에 대해서 특례입니다.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자의 경우로서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데 지문상으로 근로자의 대표의 동의를 받았다라면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았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서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퇴직 운영에 대한 교육입니다.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현황, 그죠? 운영 사항을 교육을 통해서 안내를 해줘야 되죠. 사업자에게 교육을 안내해주고 그 교육을 위탁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죠. 넘어가겠습니다. 이분은 뭐 크게 언어 종류라서 자, 운영해야 되고요. 자, 그러면 다음에는 남녀 고용 평등 가정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용어 정리를 보겠습니다. 차별 뭐 우리가 알고 있는 흔한 차별에 대한 이야기고요. 자, 직장 내 성희롱도 마찬가지입니다. 3번 보겠습니다.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란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란 현존하는 남녀 간의 고용 차별을 없애거나 고용평등의 촉진을 위하여 잠정적으로 특정 성을 우대한 조치를 말한다라는 것이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라는 거고요. 여기서 얘기한 근로자란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을 근로자라고 표현됐고요. 지난 시간에 근로자의 개념이 법률별로 틀리다. 근로기준법에서 이야기하는 법, 그죠? 고용노동법에서 이야기하는 법. 그다음에 남녀 평등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근로자의 개념이 틀리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이 나중에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거고요. 자, 단서에 따라서 적용 제외죠.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죠. 적용하지 않는다. 이것도 전 시간에 저희가 했습니다. 자, 차별 금지.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에 동일한 가치 노동에 대해서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되죠. 기본적으로 사업주가 임금 차별을 목적으로 설립한 별개의 사업은 동일한 사업으로 본다. 사업주가 처음부터 임금 차별을 목적으로 설립한 별개의 사업은 동일한 목적으로 보죠. 동일한 사업으로 보고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자와 계약 체결을 해서는 아니 된다.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 환경에서 일을 할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대한 교육을 매년 실시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근로자만 교육받는 게 아니고 반드시 사업자와 근로자가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지문에 보면 근로자라는 표현이 있는데 아니에요. 사업주하고 근로자는 성희롱 예방을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해서 매년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되죠. 이것을 분기라는 표현을 쓰면 틀린 질문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 2회가 아니고 연 1회 이상입니다. 연 1회 이상. 분기라는 표현이라든가 연 2회 이상을 쓰면 틀린 질문 되겠고요. 사업주와 근로자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매년 실시해야 됩니다. 사업주는. 자, 성희롱 예방 교육 사업입니다. 성희롱 예방 교육 사업은 사업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해서 직원의 연수, 조회, 회의, 인터넷 등 정보망을 통해서 사이버로 할수 있습니다. 다만, 순순히 교육 자료만 배포하고 게시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표현이죠.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죠.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단순히 자료 배포에서는 교육을 한 걸로 보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지만 배포하는 방식에 있어서 있을 수 있죠. 자, 10인 미만. 우리 아파트에서는 하셔도 돼요. 10명 미만이니까. 10명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게시하면 되죠. 교육 자료를. 그리고 사업주 및 근로자가 모두가 남성이거나 여성이 한 성으로 됐을 때는 가능하다. 홍보물로 게시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는 뭐예요? 교육 자료를 홍보물을 게시해야 된다. 그리고 성이 한 성으로 집중됐을 때, 남성이나 여성으로 집중됐을 때 가능하다.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위탁할 수 있죠. 고용노동부 장관입니다. 여성가족부 장관이 아니고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데 여성가족부 장관이라는 표현을 쓰면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성희롱 예방교육기관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지정하되 당사를 한 명 이상 두어야 되죠. 기관은 반드시 한 명 이상 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 장관이 아니고요. 고용노동부 장관입니다. 자, 근데 그 기관을 취소할 수 있죠.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런 데 취소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을 때 그 기관을 취소할 수 있고요. 정당한 사유 없이 몇 개월, 3개월 이상 뭘 하지 않을 때 강사를 두지 아니할 때 교육기관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 2년 동안 교육 실적이 없을 때 취소할 수 있죠. 거짓 3개월 2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교육기관을 취소할 수 있는데 조건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강사를 3개월 이상 두지 않았을 때 2년 동안 교육을 한 번도 실적이 없을 때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배우자 출산 휴가입니다. 배우자는 우리 직원 중에서도 이제 아내가 이제 출산을 했어요. 출산해서 이제 본인이 이제 출산 휴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경우죠. 예, 실제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요청했을 때 10일 이상의 휴가를 줘야 된다. 유급 휴가. 유급 휴가를 줘야 됩니다. 유급. 근데 5일이 유급 휴가 아니라 10일 유급 휴가를 줘야 돼요. 그리고 출산 전후 유급 휴가 지급된 경우에는 책임을 면한다라고 되어 있죠. 유급 휴가입니다. 유급 휴가. 며칠? 10일. 누가? 배우자. 출산하는 배우자. 이제 남편이죠. 남편이 출산 휴가를 청구했을 때는 10일에 유급 휴가를 줘야 돼요. 자, 배우자 출산 휴가입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할로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어요. 3개월이. 아기가 태어난 날로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태어나면 바로 사용하죠. 왜? 유급 휴가이기 때문에 10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문상으로 저기를 90일을 30일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것도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며칠? 90일입니다. 90일. 그리고 배우자는 출산 휴가를 이내 한해서 5일, 5일로 나눠 쓰죠. 5일. 그래서 이내 한해서 나눠 사용할 수 있습니다. 10일 동안에 5일, 5일 나눠 쓰죠. 이제 도우미가 이렇게 오다 보니까 본인이 없어야 돼도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5일, 5일 나눠 씁니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 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됩니다. 당연한 거죠. 그죠? 당연한 거로. 자, 난임 치료 휴가입니다.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 치료를 받기 위해서 연간 3일 이내에 휴가를 줘야 되죠. 이때 최초 1일은 유급 휴가를 줘야 됩니다. 며칠? 3일입니다. 3일. 이제 치료받기 위해서 휴가를 청구할 때는 3일을 주고 1일은 유급 휴가를 줘야 돼. 당연히 이제 주는 게 낫겠죠. 그죠? 그리고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다라고 하면 협의하시면 되는 거죠. 협의하시면 됩니다. 난임 치료할 때는 3일에 휴가를 줘야 되고 1일에 유급 휴가 있다는 표현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육아휴직 대상입니다.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양육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신청하는 이걸 또 허용해야 되죠. 허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그러지 아니한다라고 했는데 입양자녀도 포함하죠. 입양자녀도 몇 년?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에는 양육을 위해서 허용해야 됩니다. 휴직을 육아휴직이죠.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되죠. 자,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몇 년 계속 근로가 6개월 미만 자에는 신청을 할 수 있죠. 그죠?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자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 경우를 맞이하죠. 육아휴직은 1년 이내로 한다. 육아휴직은 1년이에요. 아까 배우자 휴가는 출산 휴가는 며칠? 10일. 육아휴직은 1년. 이걸 6개월이라는 표현 쓰면 틀린 질문이 되겠죠.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육아휴직은 1년이죠. 1년인데 그로 인해서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고요.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죠. 기본적으로 해고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 휴직 전과 같은 업에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고 직무에 복귀해야 되죠. 그리고 육아휴직 기간에는 근로자 일수에 포함된다. 그죠? 그래야 이제 연차휴가가 발생되기 때문에 근로자 근속 기간에 포함시키죠. 자,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는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그죠? 하기 전까지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대상 아이의 성명이나 생년월일, 개시 일정, 종료 사업주에게 신청해야 되죠. 30일 전까지 며칠? 휴직 개시 30일 전까지 신청을 해요. 내가 언제부터 어떻게 사용하겠습니다라고 사업주에게 육아 신청서를 작성해야 되죠. 자, 다음의 사항은 휴직 개시일 7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태어난 경우,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나 배우자 이혼 등으로 영유아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7일 전까지 육아 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 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 30일 이내에 육아 휴직 개시를 지정하여 허용해야 된다는 거죠. 당연히 헤어져야 되는 겁니다. 육아 휴직을 허용해야 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한 경우에도 허용해야 됩니다. 그죠? 허용해야 됩니다. 자, 단축 개시일 전날부터 해당 사업장에 계속 근로한 6개월 미만인 자가 신청할 수 있죠. 똑같습니다. 6개월 미만인 자가 단축 근로를 신청할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사업주가 직업 안정 기간 구인 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대체 인력의 채용을 못한 경우, 다만 직업 안정 기간의 장애 직업 소개도 불구하고 정당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 거부한 경우에는 예외로 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되고요. 육아기 근로시간 시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육아 근로 단축 기간 1년 이내로 하죠.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이외에 연장 근로를 요구할 수 없어요. 다만 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 명시적으로 청구한 경우는 12시간 이내로 연장 근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근로자 동의가 아니고 요구해야 돼요. 요구. 예, 청구를 해야 되죠. 청구를 한 편이 있습니다. 만약에 근로자가 동의한다라고 하면 틀린 질문이 되겠고요. 근로자가 요구를 했는데 명시적으로 요구를 해야 돼요. 그때만 가능하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해서 평균 임금을 산정한 경우에는 평균 임금 산정 기관에서 제외한다. 평균 임금에서 제외한다. 단축 기간을 평균 임금 산정 기관에서 제외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 한정해서 나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 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 사용 횟수를 육아휴직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자, 2회 나눠서 육아휴직을 할 수가 있죠.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눠 사용할 수 있습니다. 1회 기간 3개월, 그죠? 3개월 이상이 되어야죠. 3개월. 근로계약의 만료 3개월 이상 근로자가 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 근로에 대해서는 남은 근로계약을 말하면서 3개월 이상을 육아 단축 시간을 할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에 대해서 질병했을 때는 뭐예요? 늘봄, 가족 돌봄 센터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된다는 거죠. 돌볼 사람이 없을 때 가족의 돌봐서 근로자가 아니면 돌볼 사람이 없을 때에는 근로자에게 신청하면 가족 돌봄 휴직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자, 가족 돌봄 휴직은 사용하는 시간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 돌봄 휴직 기간은 연장 최저 90일까지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죠? 언제? 이 경우 사용하는 일일 회계소는 30일 이상이 돼야 되죠. 자, 180일이라는 질문이 나오게 되면 가족 돌봄은 180일로 한다라고 하면 틀린 질문이 되겠고요. 기간은 90일로 할수 있고 나누는 시간은 30일 이상으로 해야 되죠. 자,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자, 가족 돌봄 및 가족 돌봄 기간에는 평균 임금 산정 또 제외하죠. 예, 제외합니다. 평균 임금 산정에서 제외하죠.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사업주는 다음의 근로자에 대해서 대체하죠. 예.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 돌봄을 한 경우, 근로자가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의 사유로 자신을 돌보는 경우, 55세 이상의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게 한 경우, 근로자 학업에 의한 경우에도 가능하죠. 자,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 근로자가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의 돌보는 경우, 근로자 자신의 질병, 똑같습니다. 55세 이상의 근로 은퇴 준비하는 경우, 학업에, 근로자 학업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자, 2년 범위 안에서 추가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2년 범위에서. 마찬가지로,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의 돌봄을 보게 한 경우, 근로자가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의 사유로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 55세 이상의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기 위한 경우, 근로자의 학업을 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할수 있습니다. 자, 근로자 단축을 보겠습니다.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가족을 돌보는 경우, 근로자의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 사유로 자신의 건강을 돌보게 한 경우, 55세 이상의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한 경우, 근로자 학업을 위한 경우에도 허용이 됩니다.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 요구를 할수 없지요. 그죠? 다만 근로자가 명시로 청구한 경우에는 12시간 이내로 연장 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게 평균 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삽입하지 않습니다. 자, 문서 보전에 대해서. 아까 얘기 문서 보전은 크게 얘기한 것처럼 5년, 3년, 2년이죠. 기본적으로 사업주는 3년간 보관하고 있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직장 내 성희롱, 배우자 출산, 육아휴직, 근로, 단축 모든 부분에서 고용 부분에 대해서 3년간 보전해야 된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동조합과 노동관계에 대해서는 잠시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